12월 22일 수요일 일본에서는 도카라열도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9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개월간 26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22일 수요일에 오키나와 앞바다에서 규모 4.7의 강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지진학자들이 태양 플레어 태양 흑점 폭발 지자기 폭풍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바누아투와 통카에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12월 20일에는 바누아투 바로 옆에 남태평양 훈가 하파이의 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21일에는 사쿠라지마와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연속 폭발을 하였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일본 정부에서도 우려 속에서 바라보다가 어제 21일 화요일 일본 내각부에서 결국 이와테현 바다에서 홋카이도 바다에 걸치는 일본 해구와 쿠리레구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강도 9.0의 최대급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최대 19만 9천 명이 사망한다는 피해 상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어제 홋카이도나 동북 지방에서 큰 지진 피해가 전망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모두 방재 대책이 요구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9만 9천 명이라는 사망자를 예측한 이유는 겨울 심야에 발생하는 강진으로 인하여 일본인들이 제대로 대피를 못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였을 경우 19만 9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의 사망자 행방불명자 약 1만 8천 명의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큰 충격적인 예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